선생님께서 집으로 오신다,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, 사실. 아유, 우리 아들 오늘 책상 청소를 다 해, 오늘 어쩐 일이요? 네, 선생님 오신대요. 아, 이놈아,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. 어떻게 알아, 엄마가. 진작 얘기를 해야지. 아,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꾸미시는 거예요. 안 되었어요. 아유, 총각 선생님. 이쁘냐, 미우냐? 미워요. 미우면 안 되지, 이뻐야지. 상두야! 어머니, 선생님 오셨나봐요! 네. 그래. 아유, 선생님 오셨어요? 아유, 예. 뭐, 대게 풀 것도 없고, 선생님 약 좀 따라드려, 막걸리 좀. 어, 두 손으로 따라야지. 아유, 우리 아들이 선생님 말씀이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, 이거. 학교 생활 참 잘해요. 활발하고, 잘 놀고. 근데, 성적이 좀. 나 잘해요. 그러게, 더 잘해, 이놈아. 더 잘해요. 응? 지금부터 어떻게 더 잘해요? 더 잘해야지. 말 안 듣거든. 그냥 몽대전 패주시오. 몽대전 패주시라고 좀. 날 닮으시면 잘할 텐데, 지 아버지 닮았나 봐. 얘가 공부를 못해, 선생님. 아버지는 아주 똑똑하시던데요. 잘했어요. 아이고. 아유, 그럼 내가 선생님도 한 달 따라드려야지. 약수술을 잡수시오. 그래, 권하게 잡수꾼저 가시는 거요. 갈다 어떤 때 베란간에 오시는 거요. 왜 우째 무슨 일로 또 오셨시? 애들이 많이 일렸시? 이러면은, 아니요. 접대 먹던 술 좀 먹으러 왔시오. 약수술 좀. 예, 또 친구 집까지 선생님 모셔다 드리는 거거든요. 마음껏 꾸며서 드네. 한 바퀴 들고 그랬죠. 여기가 범식이네 집이냐? 그래,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범식이 1등 꼭 한번 하자. 이거라도 다 써보세요. 선생님이 남기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죠. 침 꼴깍. 아이고, 어머니도 좀 드시지요? 네, 저는 됐어요. 저희 소화도 잘 안 되고요. 요즘 입맛이 좀 없어요. 선생님 많이 드세요. 예. 범씨가 너도 좀 먹어라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저도 입맛이 없어요. 그래? 그런스러운 아이군요. 아, 이놈의 사리가 이렇게 많은가 하네, 요새는. 이거를 가져가셔서 못 아이고, 오시고. 뭐. 그리고 이거는 알을. 아이고, 뭐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고 그러세요. 괜찮이요. 가정 방문을 하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가족 그 사정 하나하나를 다 알게 되잖아요.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네. 그때는 스승과 제자였습니다. 사제지간 또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했기 때문에 네. 정말 그 가정 방문 오시는 걸 기다리고 했던 그 즐거운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. 네, 그때처럼 아련한 섬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. 김기현 씨와 함께합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. 이제 군데군데 저 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.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. 네,